나도 귀엽다. 유해한 세상의 무해한 방송 본격 내 새끼 자랑 방송. 안녕하세요. 네 새끼 나도 귀엽다의 한카피입니다. 지난 2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조금 어수선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무를 입양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카페 공간을 집으로 확장하기로 해서 그 공사를 하느라 생활 공간의 짐도 늘어나 있고 또 생활 리듬도 깨져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무가 중성화 수술을 했고 또 충청도 서천으로 입양을 간 깨로리가 제주도에 놀러와서 또 챙겨야 할 것들도 많아진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깨로리를 입양 보낼 때 6개월을 임보한 상태에서 보낸 거라 무척 아쉬워하면서 보냈었어요. 그래서 반갑게 상봉할 날만 손꼽았는데 1년이 넘어서 그런지 깨로리가 아줌마 누구세요? 이런 모드로 저를 맞이해줘서 조금 섭섭했는데 또 나중에 점점 기억을 되찾아서 반겨주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편은 또 깨로리 편이니까 차차 자세한 이야기는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소식으로 저희가 그 핀마이크 두 개랑 맥북 하나로 녹음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녹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와! 2021년은 다양한 분들과 만나 뵙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했으니까 더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댓글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후원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 화도 와인에서 와인을 협찬해주셨고요. 남양주 화도에 사시고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와인 추천을 받아서 특별한 날을 마셔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도 와인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천연 제로로 비건 인증을 받은 그린 아틀리에에서 바디 로션과 바디 클렌저 그리고 향기를 더했을 수 있는 에센스 부스터를 드리고요. 제주 동쪽 평대리에 위치한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원두를 직접 볶고 만든 드립백 세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르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인스타로 들어가셔서 주문하셔도 되니까 커피 좋아하시고 또 여행하기 힘든 요즘에 제주도가 그립다면은 아일랜드 조르바 커피를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들의 숨숨집과 에코방석을 만드는 캣방에서 에코방석을 드리고요. 큰 양이나 작은 양 모두 선호하는 그 피드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 나무도 무척 좋아해가지고 예전에는 2층에만 두고 썼는데 지금 1층에도 또 하나 둬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캣방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통해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소동출판사 박스타 작가님의 우리 집에 보더콜리가 산다 그리고 판미동에서 나온 저의 책 호흡으로 탐나생활도 또 고양이가 없는 캣방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책을 보내고 있으니까 댓글과 인스타에 질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선물은 주소를 취합해서 보내드리느라 조금 천천히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8번째 출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핀마이크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벗어나 이제 노래방 마이크처럼 큰 마이크를 들고 하는 첫 녹음인데요. 이 기념비적인 날에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됩니다. 저희가 한 차례 육지에 가서 만날까 하다가 무산이 되고 또 12월에 한번 오려다가 코로나로 배 노선이 없어지면서 또 한 차례 취소가 되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만났습니다. 깨로리와 연희의 공동 견주 정은 씨를 모셔서 깨로리에 대한 입양 이야기, 원래 함께 살던 연희와의 합사 이야기, 어렵게 생각되는 성견 입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귀촌에서 사는 이야기까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우리가. 그죠? 네. 2019년 9월 30일에 우리 깨로리가 입양을 갔고, 네. 그때 만나고 저희가 그 보자 해놓고 15개월 만에 만나게 됐어요. 개들과 함께 배 타고 오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3일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죠? 이제 막 회복이 다 됐는데 네. 내일 또 가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진짜 언제 온다 했는데 벌써 갈 시간이 돼가지고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맛있는 걸 좀 드셨나요? 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어떤 것들 드셨나요? 저희가 지금 벼르고 있었던 네. 겹겨별도도 갔다 왔고요.
겹겹에도. 네. 그리고 7분에도. 오. 오늘 뿌시고 왔고. 네. 또. 그리고 뭐. 말고기도. 말고기. 네, 먹고요. 또 제주도에서만 먹어보는. 먹을 수 있는. 네. 말고기. 그리고 뭐 회도 드셨을 거고. 그쵸. 다양하게 잘 드신 것 같아서 또 제주에서 사는 사람 입장으로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그 짧은 일정 와중에 또 이렇게 니나기에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처음에는 이제 니나기 제가 들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들은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근데 팟캐스트라는 게 원래 또 안 찾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쉬운 컨텐츠가 아니라서 호불호가 확실했는데, 그래도 제가 듣지는 않아도 언젠가 제주에 오면 출연해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또 막상 녹음하려고 하니까 좀 떨리실 텐데, 출연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도에 오시면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을 때, 아, 들어봐야겠다 해서 몇 개 콘텐츠를 들었어요. 엊그제 밤에는 핫꼬리 편을 듣다가 이렇게 잠이 스르르 들었는데, 네. 깨로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깨로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서 저한테 입양을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고, 지금도 또 예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쵸. 네, 그래서 좀 깨로리 자랑을 본격적으로 해보고자. 아, 깨로리 네, 자랑을. 그래서 출연을 해야겠다. 제가 또 인스타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드디어 인스타 1000. 네. 팔로워가 됐습니다. 네. 언제 되냐. 이 천 숫자 네. 언제 되냐 했는데 드디어 됐어요. 그죠? 네, 축하드립니다. 살 잡고 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어찌됐든, 누가 끌었든, 천이 됐습니다. 또 떨어지지 않게, 또, 깨로리 네, 사진, 네. 연희 사진 자주 올려주세요. 네. 그래요. 근데 니나기 출연이 또 처음이니까 좀 떨리긴 하는데, 수다 떤다고 생각하면은 금방 편해지는 방송이라서, 그리고 또 반려동물과 보낸 시간을 이렇게 반추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 점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간단한 본인 소개 그리고 자세한 연희와 깨로리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32년을 살다가 귀농을 한 깨로리와 연희 언니 배정은이라고 하고요. 충청도 태생 까만 개 연이랑 제주도에서 태어난 하얀 개 깨로리랑 그리고 같이 귀농한 연이 오빠랑 넷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인가요? 네. 우리 깨로리 나이나 뭐 연이 나이, 아. 성별 이런 것도 좀 알려주세요. 연이는 2017년 3월쯤에 태어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성이고요. 암컷 여아 네 암컷 네 그리고 깨로리는 저를 이제 2019년 9월 네. 30날 만났죠. 그쵸. 네. 그해 이제 초 그해 초에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그쵸 네 교통사고로 네. 인해서 운이 좋게 또 행복한 곳에 들어와서 네 입원 받고 예쁘게 큰 제주 개입니다. 그쵸 둘 다 암컷이라서 네네. 깨로리 연이 자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은 씨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서천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태생이고 또 32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나이가 얼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뭐 더 해지겠죠?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서천에서 살게 됐는지도 궁금해요. 연이 오빠가 되기 전에 그 연이 오빠분을 만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게 되고 어디서 살 것인가 남자친구 네 남자친구 본인은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가고 싶다 원래 서촌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분도 다른 지역에 네 저랑 서울에서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쪽도 이제 서울에서 일을 하다가 귀농을 하고 싶다 해가지고 네. 먼저 가 계셨고 네 어. 저보다 한 1년 반 정도 먼저 내려와서 충청도에서 어디에 살 것인지 예산에도 살아보고 살다가 이제 서천에 농사 일을 도와주실 분이 많이 있다 해서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귀촌을 하시면서도 이제 정은 씨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깨로리 입양까지 이제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그 깨로리 입양했던 시간을 생각하면은 정은 씨가 아예 아직 귀촌을 하기 전으로 맞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깨로리를 먼저 보내놓고 천천히 정리를 하고 정은 씨가 합류하는 거였는데
더 정신이 내가 여기 지금 귀촌을 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물론 주말에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모르는 상황에서 깨로리를 또 드리는 것도 너무 특별한 결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깨로리 이전에 한 마리를 더 연희가 있었으니까 백구 친구를 입양하기 위해서 또 보호소에서도 다양하게 알아보다가 또 입양해서 결정해서 가려고 하면은 가면은 없다고 이미 나갔다고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깨로리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된 걸로 어떤 사연으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사실은 그 제가 주말마다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같이 이제 주말 동안 시골 생활을 좀 해보고 하면서 아 내려와서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어렴풋이 생각을 했는데 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뭘 적응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성급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것도 퇴사를 하기 전이었어요. 퇴사가 9월 30날이었는데 그 27일부터 이제 휴가를 써서 결국 26일까지만 3일 뒤에는 이제 퇴사를 할 건데 26일까지만 출근을 하고 그 30날 퇴사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휴가를 써서 정리를 한 김에 또 제가 10월달에 이사를 가면 또 2주 뒤에 바로 출근을 어디 다른데 서천에 있는 지역에서 출근을 하기로 또 약속을 해놓은 상태여서 아 지금 둘째를 데려올 거면 지금 데려와야겠다. 뭐든지 혼란한 시기에 네. 혼란할 그러니까, 때 더 혼란해도 상관없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아 진짜. 네.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긴 했는데 약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고 그냥 그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경고와 그런 주의들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 보면 퇴사, 귀촌, 새로운 직장, 새로운 강아지, 거기다가 이제 합사. 그 다음에 남자친구와의 삶, 3까지. 여섯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적응할 수 있다. 남이 걱정하는 거 괜찮다.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살면 말려줬을 텐데, 혼자 이제 둘이 내려가서 사니까 뭐 조언해줄 사람도 당시에는 없었고, 그냥 저희는 그 당시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제 둘째를 데려오는 거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이서. 연희가 이제 혼자 있는 게 당시에는 이제 안쓰러워 보이기도 했고. 그런 이유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어디 나가고 하면 혼자 있는 게 좀 안 좋아 보이니 좀 동생을 데려오면 친구를 데려오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둘째 데려올 생각과 얘기만 그 당시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집중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그 일을 추진을 했었던 거. 그랬군요. 근데 또 연희도 그렇고 깨로리도 그렇고 성견을 입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물론 한 살 미만이었죠 우리 깨로리가.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강아지 시절을 이미 보내서 이갈이도 끝난 상태고 크기도 이제 어느 정도 요 정도에서 조금 더 크겠다 정도까지 성장을 한 상태였는데 성묘 입양도 이제 힘들지만 성견도 정말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연희도 그렇고 깨로리도 성견 입양을 하실 생각을 갖게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연희는 저도 그렇고 저 남자친구도 그렇고 처음으로 만난 개예요. 그래서 이게 성견이다 이런 개념이 그때 진짜 없었어요. 근데 그냥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충남 예산에 혼자 살고 혼자 일을 하고 그럴 때였어요. 일도 혼자 하고 삶도 혼자 하고 하니까 진짜 배구공이라도 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윌슨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적적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겠다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반려동물을 한번 어차피 시골에 살 거니까 데려오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보호소에 알아보게 돼서 그냥 사진만 보고 아 얘를 데려와야겠다. 근데 거기서도 약간 주변 시골에서 개들이 많아서 이렇게 누구한테 아름아름 얻을 수 있는데 보호소라는 곳을 이미 찾아가셨잖아요. 첫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로직은 어떻게 나온 거죠? 저는 이제 랜선 집사 일을 많이 했었어요. 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동물 조카들이 많았구나. 네, 다른 고양이와 강아지들을 많이 봤었고 사는 것과 입양을 하는 것 차이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었고 버려지는 유기동물이 워낙에 많으니 보호소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좀 데려오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려동물 데려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유기동물 보호소를 검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래요. 그래서 보호소, 어디 보호소에 가서 연희를 데려오게 됐나요? 저희가 그때 예산에 살았어서 예산이랑 홍성 가까운 충남 지역 안에서 찾아봤는데 예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말티즈 작은 아이들 위주로 있었고 홍성에는 이제 큰 아이들 위주로 있더라고요. 막 말라뮤트도 있고 막 셰퍼드도 있고 막 예. 사진을 쭉 보다가 내 남자친구는 강아지가 좀 체격이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작으면 이게 만지기도 좀 너무 이렇게 작아가지고 어렵고 이게 좀 같이 대등 우리랑 대등하게 이렇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였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다가 보니 사진 보면 진도가 또 귀엽게 생겼잖아요. 진도를 좋아하시니까 그냥 진도 그런 것도 생각도 없이 연희 사진 딱 한 장 보고 아, 얘를 데려와야겠다 해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얘를 데려오고 싶은데 가능하냐 했더니 어, 지금 바로 오라고 뭐 절차도 안 물어보고 네 그런 절차 안 물어보더라고요. 와서 빨리 데려가라고 하나라도 빨리 빠져야 되는 네, 상황이었나 봐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군요. 근데 연희 사진을 어저께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어려 보여가지고 귀도 서 있지 않고 네네. 누워있을 정도였으니까 성견이었다고 해도 한 그 친구도 좀 6개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6개월 미만이었던 그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랜선 조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보호소라는 곳에서 애들을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또 개를 입양하려고 고려 중인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성견 입양을 하고 또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견 입양을 좀 권하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희 오빠랑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저희도 뭐 의지를 갖고 뜻을 갖고 이렇게 성견을 입양한 건 아니었어서 그치 꼭 성견만 고집했던 건 네, 아니지만 그건 아니지만 데려와 보니 일단 연희도 그렇고 깨롤이도 그렇고 데려와 보니까 좀 너무 어린 아이들보다는 처음 키워보는 특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케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더 빨리 저희도 적응하고 개들도 저희한테 적응하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문적인 그런 케어가 좀 덜 요구된다. 그 점도 있고 이 아이가 솔직히 이제 보호소에 있는 애들이 이제 좀 믹스 혼종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클지 몰라서 아기 때 귀여워서 데리고 왔다가 크기가 내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면 또 막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종종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고 아 그래도 성견이 어느 정도 좀 크면 얘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하겠다. 추측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이 아닌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 아이인지 아닌지 미리 생각할 수 있다는 점? 네. 저희도 그 호삼이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너무 아기 때 이제 개줍을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가 섞여 있는지 모르니까. 그 지금은 정말 호삼이보다 큰 게 완전히 견종이 있는 뭐 말라뮤트나 시베리안 허스키 이렇게 견종이 있는 개들을 빼고는 호삼이가 정말 되게 커요. 그러니까 걔네들이랑 비교할 정도로 키가 되게 커서 아 정말로 생각 없이 입양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깨로리에 대해서는 저희 인스타를 보고 알고 계셨잖아요. 네. 아마도 그럼 우리 호이나 호삼이가 랜선 조카였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아셨을까? 제가 사실은 그 히끄를 통해서 네 이쪽 이제 분들까지 이렇게 넘어오셨군요. 네, 줄줄이 이렇게 팔로우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세요. 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를 보고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는 이제 깨로리는 입양을 잘 가겠지 하고 이제 한참을 지켜보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정은 씨 말고도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알다시피 입양 문의가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보를 하면서도 또 가장 딜레마인 부분이 또 저희가 또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키워야 되잖아요. 교육도 네. 시키고. 그래서 예쁘게 키우고 있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 그냥 거기 막내 해라. 막 그렇게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그 말 듣기 싫어서 애들을 대충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누군가한테 간다는 기약만 있으면 저희가 이제 마음 편하게 키우겠는데 또 그런 게 아니었던 때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깨로리를 이렇게 계속 키워야 되나 하고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이 되게 많았을 때였는데 6개월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결심을 좀 해야 되긴 했어요. 그래서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우리 정은 씨가 네. DM을 네. 정말 장문의 DM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DM을 보고도 이제 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쓰긴 했는데 그때 어떤 결심을 가지고 DM을 보내셨을까요? 그때 이제 이미 깨롤이 입양처를 찾는 글이 입양글 네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 전부터 이미 둘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둘째 입양에 대한 얘기를. 근데 일단 거리가 멀고 제주도 네 근데 굳이 유기견이 많은데 제주도까지 가서 그치. 입양을 하지 않아도 제주에서도 입양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육지에 있는 보호소에서 아이들을 좀 데려오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해외 입양을 생각하신다는 그 딱 그 한 줄에서 얘를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는 진도건 진도백스건 이 진도 둘째를 아이를 진도 찾고 쪽을 있었고, 찾고 있었고 네. 그리고 뭐 크는 과정을 지켜봤었고 랜선을 통해서지만 지켜봤고 그래서 아, 해외 입양만큼은 맞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해외 입양을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국내 입양처를 마지막으로 네. 찾겠다라는 글이었어요. 그게. 근데 그 글은 사실 반은 진심이었고 반은 이제 거짓이었죠. 네. 제가 이제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이라 깨롤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약간 이렇게 글 썼다. 근데 아무도 네. 안 올 줄 알고 이봐라 문의가 없지 않냐. 해외 입양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네, 제가 그때 다 알아봤어요. 근데 해외 입양 정말 잘 된 케이스보다 또 연락도 두절되고 가는 도중에 뭐 그쪽에서 좀 안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케이스를 막 모았죠. 그래서 점장님이나 이제 뭐 다른 입양 보내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계속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들을 막 주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DM을 딱 봤을 때 아 이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아 정말 DM이 왔네라고 하면서 좀 아쉬운 생각이 바로 들었고 그래도 제주도로 또 보러 오시겠다고 한 게 아마 8월쯤에 연락을 주시고 네, 좀 맞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서 9월달쯤에 가겠는데 괜찮냐고 해서 뭐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남자친구와 그리고 또 연희까지 싸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바로 데려가지 않을 거다. 그냥 한번 그 연희랑 맞춰보러 왔다라고만 하셨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요? 일단 저희도 그렇고 연희도 그렇고 깨롤이도 그렇고 어쨌건 서로 다 어느 정도 희망은 보여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희랑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생각이 가장 컸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주도까지 배를 타고 오는 시간도 그렇지만 이제 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바로 데려오는 게 저희한테는 최선이긴 하지만 어쨌건 생명을 데려오는 일이라서 이게 바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데 아직 결정이 하나도 안 된 상태였죠. 그때만 네. 해도. 네. 그래서 제가 또 한카피님이랑 얘기를 많이 안 해봐서 제가 이전에 연희를 데려왔을 때는 그 보호사 아저씨는 그냥 데려가라고 주민등록번호만 쓰고 데려가면 된다고 그랬어서 아 이게 입양을 할 때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 이거를 바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게 예의인지 지켜보겠다고 하는 게 예의인지를 그때 몰라서 제가 말을 좀 애매모호하게 했었을 거예요. 한번 와서 보겠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는 DM도 굉장히 장문으로 보내셨고 약간 의지도 느껴졌고 그 글 속에서 이런 집이면 맡겨도 되겠다. 사실 후보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때 막 태풍 때문에 그분이 못 오고 미뤄진 상황에서 이제 정은 씨네가 된 거죠. 그리고 정은 씨네 조건이 저희한테 더 좋아서 그쪽은 이제 여자분 혼자셨고 개를 키워본 경험이 없어서 근데 집안에서 반대를 해서 본인이 원룸을 얻어서 나가겠다. 뭐 그런 케이스였는데 정은 씨네는 그래도 남자친구지만 그래도 오래된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애들이랑 지냈던, 그러니까 다견 가족에서 가족을 이루며 지냈던 깨롤이니까 또 연이가 있는 것도 장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그것도 좋았어요. 그 바로 데려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도 조심스러워서 좋았어가지고 신중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셨을 때가 9월 28일이었고 네. 원래는 이제 그럼 연이랑 맞는지 보고 데려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연이랑 잘 맞았어요. 잘 놀았죠, 네, 처음에. 그날 산책을 처음 했는데 너무 잘 놀았잖아요. 네. 너무 잘 놀아가지고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분다다 깨로리를 산책을 해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네. 상태여가지고 29일날 이제 다른 숙소에 저희가 가서 잠깐 두고 오고 원래는 하룻밤 재우려고 했는데 이제 아 그냥 마음이 너무 네. 마지막 밤인데 이렇게 보내면 안될것 같아 저희가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바로 30일날 갔죠. 저는 그 날짜 되게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원님이 오실 때부터 사실 저는 한 2주 정도 울었어요, 되게 많이. 네. 아, 이렇게 보내는구나. 그냥 내가 어떻게 좀더 고생하면은 3마리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나, 과욕이었고, 또, 깨롤이한테도 이게 옳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잘 맞았다는 이유로 그러면 결심을 하셨던 건가요? 일단 잘 놀아서 첫 번째 안심을 했고, 그리고 깨롤이가 아직 어린데 남자친구는 이제 무조건 연희보다는 덩치가 컸으면 좋겠다. 그랬죠. 왜냐면 텃세를 부릴 거기 때문에 연희가 네, 그걸 이겨낼 만한 아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작긴 했지만 발을 봤을 때더 크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확신이 또 들었고 또 워낙에 또 예쁘니까 네, 이렇게 보자마자 그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또 저도 마음의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네. 갑작스럽게 또 후루룩 갔는데 울고 불고 뭐 콧물을 짜고 우여곡절 끝에 깨로리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제주에서 제주로 가는 게 아니라 깨로리로 이제 낯선 분들 아직은 언니 오빠가 낯설었을 테고 또 낯선 게 연희 낯선 차뭐 낯선 여정을 떠났는데 그럼 가는데 한뭐몇 시간 걸리죠? 저희가 이제 제주항까지 가서 제주항에서 완도까지 2시간 반 정도 배를 탔고 이제 완도에서 서천 집까지 넉넉하게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하고 간것 같아요. 다음 저희는 10월 1일 날 집에 도착을 했어요. 달을 바뀌어서. 그쵸. 그래서 깨로리가 적응을 잘했을지, 왜냐면 저희 집에서도 사고가 나고, 지냈을 때 3개월 정도를 저한테 이제 꼬리를 안 쳐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맨날 집에 들어갈 때 깨로리 꼬리 딱 보고 들어가고 했는데 3개월 되니까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운 앤데 육지로 가는 깨로리는 어땠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제 사진 보내오는 사진은 이제 웃고 있는 사진을 보냈지만 사실은 그건 사진이니까 네, 그죠. 모르죠. 근데 그긴 시간 깨로리는 어땠는지 또 언니 오빠는 어땠는지. 연희도 처음, 깨로리도 처음, 저희도 처음이라 다들 적응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깨로리랑 연희를 한 4, 5일 정도는 격리를 시켜놨어요. 이제 빨래 건조대랑 맞지, 맞지. 의자랑 막 해가지고 방문을 가려놓고, 막 깨로리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둘이 같이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싸우듯이 막 소리를 내고 막그 광경을 목격하고 제가 이제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그니까 산책 잘 해놓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깨로리 못 나오게 막 막고 연희도 막 깨로리 그 근처로 못 가게 막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4일, 5일쯤 지나니까 깨로리가 본인 스스로 거실로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또 싸울까 봐 무서워서 막았는데 그때 이제 한카피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을 때니까 깨로리가 자꾸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나오려고 하면 막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같이 거실에서 좀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한 일주일 됐을 때 이제 둘이 이제 싸워가지고 이제 깨로리가 이제 방어를 하다가 연이 이제 코를 이렇게 긁었고 저는 또 거기서 멘탈이 또 피를 보고 나가고. 또 멘탈이 와르르 무너져서 얘네를 다시 격리를 시켜놔야 된다. 그래갖고 또한 이틀을 더 격리를 또 조금 했던 것 같아요. 하다가 한한 달쯤 됐을 때부터 합사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깨로리를 데려오고 2주 10월 13일 날 언덕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쵸 네, 다리를 그, 다치시는 바람에 그 혼돈의 시기에 합사를 연희 오빠 혼자서 다 해냈어요. 새로운 회사 들어갔지 네. 새로운 게 데리고 왔지 넘어져서 다리 깁스했지 막 그런 네. 아까 그 혼돈 6종 세트에서 7종 세트로 네. 그래서 연희 오빠가 혼자서 힘들게 네. 했네요. 그 윌슨이 필요할 만큼 외롭던 생활에서 네, 네. 여자친구는 와서 입원해 있고 이제 연이 생겼고 깨로리까지 원하던 상황이 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합사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라는 게 질문지를 보고 그걸 이제 연희 오빠한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적어줬더라고요. 자 배정은이 전주에서 한 달을 살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1주 공간 분리, 산책대만 깨로리가 방 밖으로 그 다음에 합사 시도 후 싸움, 다시 분리, 그리고 또 다시 합사 시도 분위기 긴장 팽팽 며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이제 연희가 깨로리 견제하고 구박했다 이렇게 정말 없던 시절에 네. 기록을 굳이 네. 하자면 그랬네요. 근데 깨로리도 깨로리지만 연희도 외동으로 언니 오빠 사랑을 특히 뭐 오빠의 사랑을 더 받고 자랐겠지만 그런 연희에게 깨로리의 존재가 마냥 반갑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합사를 위한 시간이 굉장히 연희에게도 좀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인간들은 하고 있는데 이 개친구들이 그것도 모르고 두 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깨로리랑 연희가 싸움이 나서 연희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연희가 한쪽 면을 붕대로 목부터 앞발, 뒷발, 네. 그렇죠? 그렇게 감은 사진을 저한테 직접 보내진 않고 인스타에 이렇게 올리셨던가? 네. 네,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원 씨한테 괜찮냐고 네. 물어보고 그래서 정원 씨가 괜찮다라고 답은 했지만 이게 얼마 안 된 일이었잖아요. 아마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나?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문자에다가 많이 힘드시면 다시 돌려주셔도 된다고 그런 말을 적다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웠다가 적었다가 했었어요. 근데 정원 씨가 고맙게도 깨로리 잘못이 없다. 연희가 깨로리를 계속 괴롭히고 도발을 하느라 깨로리가 참다가 그렇게 된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또 보낸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그렇게 대형 개싸움이 났을지 추측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일까요? 네. 그때 이제 연희 오빠는 농사일을 하러 나가 있었고 저는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택시에서 좀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데서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는 길에 이제 개 운동장에 개들이 나와 있으니 내가 몰래 가서 놀래켜줘야지 이러면서 살금살금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네. 연희가 갑자기 막 저를 보고 짖는 거예요. 근데 뭔가 애가 행색이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 한쪽 면이 막 이렇게 젖어 있는 침으로 네, 젖어 있는 그래서 한쪽을 뭘 맞았나 물을 맞았나 이러고서 올라가서 봤는데 피가 막 범벅이 막 돼 피로 젖은 거구나. 귀가 찢어져가지고 그때 피가 막 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놀래켜준다고 동영상 찍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동영상을 끄고 봤는데 깨로리는 여기 눈 위에 땜빵 나 있고 연희는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이빨 자국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붕대를 다 감아놓은 게 저희가 좀 과잉 치료를 한 건데 네.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이게 뭐 네이버 검색을 막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뭐 이빨이 근육까지 들어갔을 때는 뭐 치료를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길래 병원에 일단 가서 뭐라도 치료를 받자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혹시라도 걱정이 많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그때 받은 거예요. 무슨 수술을 받은 그러니까 거죠? 상처 부위를 봉합수술? 이렇게 상처 부위를 찢어서 근육이 상했는지 안 상했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 봉합을 하는. 하지만 상하진 않았던 네, 거죠. 다행히. 과잉 진료를 네, 저희는 했네요. 다쳤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깨로리가 지혜롭게 근육을 다 피해서 물었는데 네, 저희는 네, 몰랐으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붕대가 심하게 감겨 있었구나. 네. 근데 뭐 애들이 이렇게 물면은 위아래로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사실
잘 봐야 돼요. 보기는. 그래서 과잉으로 치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또 뭐 누구 연락할 생각도 못했고 일단 그때 인스타에 올리기 전에 이거를 한가피님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나? 인스타에 올려야 되나? 인스타에 올리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이렉터로 연락을 하자니 뭔가 아 뭔가 그치, 이거 봐요 이거, 막 이런 그치, 느낌이라 그치. 어쩌자는 거지라고 네. 할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은 근데 인스타에 안 올리자니 제가 또 약간 소심한 관종이라 천명을 그렇게 꿈꾼 거 보면 네. 아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또 됐는데 올리고 나니까 또 연락을 받으니까 죄송하더라고요 이게 먼저 말씀을 드릴 걸 근데 되게 그냥 가볍게 별일 아닌 것처럼 올려주셨긴 했어요 깨로리가 그 근육을 네. 다 피해서 네. 잘 물었다 이렇게.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싸우고 나서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운동장에 물통에 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물을 안 채워준 거죠 많이. 물을 먹으려다가 싸우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지금 추측을. 그냥 이제 깨로리는 언니 오빠 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다가. 네. 연이 언니를 그동안 받은 거를 한번 어떻게 제압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깨로리는 이제. 사실 뭐 앞에 스토리를 이렇게 얘기를 안 해드렸지만 저희 점장님이 지금 우리 녹음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점장님이 운전하는 차에 살짝 코너 돌 때 깨로리가 이게 엄청나게 신난 걸음을 뛰어 나와가지고 저희 차에 이제 치여서 저는 이제 보조석에 있다 보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캐 이랬는데 운전자는 안 보이는 사각지대여가지고 딱 쳤는데 정말 빨리 뛰거든요. 달리기 잘하잖아요. 네. 엄청 빨리 뛰어서. 되게 조그맣고 차 밑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 밑으로 통과를 했는데 마지막 바퀴에 꼬리가 이제 걸려서 꼬리는 그 자리에서 잘렸고 이제 다리는 금간 정도랑 부러진 것 그 중간 정도로 다쳐서 다행히 진짜 불행 중 다행히 좀 살릴 수 있는 상태였는데 크게 안 다치고 그래서 제주도에 살면서 사실 로드킬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해서 수거를 해달라고 신고도 많이 할 정도로 자주 보는데 그게 저희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너무 놀랬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제주도에 여행 오시면은 정말 조심하셔라 동네 백구들이 정말 많이 튀어나오니까 조심하셔라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지금 깨로리는 어떤지 그때 보낼 때 다리 상태 제가 상세하게 그때 녹음 파일이랑 엑스레이랑 다 보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지 아프거나 하진 않는지 궁금해요. 그때 받은 파일이랑 이제 메모 그리고 약도 주셨어요. 긴급약 같은 거. 혹시 다리를 절면 먹이라고. 그래서 봤는데 깨로리가 근육이 상당히 잘 발달해서 맞아요. 다리를 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산책을 네. 여기서도 많이 했는데 또 가서도 너무 많이 해서 발톱을 안 잘라도 될 정도로 네. 산책으로만 발톱이 갈릴 정도로 많은 산책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책을 그래서 다리가 양옆의 근육들로 잘 버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깨로리하고 연희는 제 인스타를 보면 자주는 안 올려주지만 맨날 똑같잖아요. 네, 우리 산책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맨날 올려주시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산책 되게 자주 하시고 또 아까 말씀 중에 운동장 또 만들어주시고 또 양배추 같은 거 본인들의 그 농작물 네. 농작물을 수확하시면 또 거기다가 비닐하우스 데리고 가서 풀어놓고 그런 게 저는 야외 생활의 즐거움이랑 또 실내 생활의 안전함을 다 취하는 점이 입양 보내고서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근데 제가 어제 두 분과 이제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또 듣게 됐어요. 네. 사실은 개들이랑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하고 잘 보내는데 사실은 고양이 파다. 네. 대반전. 대반전. 개를 두 마리나 성견을 입양해서 키워놓고 네. 고양이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나무도 보고 가셨고 네. 어쩌다가 그렇지 히크 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쵸, 네. 어쩌다가 고양이파 두 분이 이렇게 개와 함께 살고 계신 거죠? 처음에 저희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고양이를 좋아한다. 고양이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한다.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뭐, 유기묘 카페 또 찾아가서 차도 마시고, 고양이한테는 뭐, 서로 막, 그렇게 하면 고양이 안 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사이였는데, 처음에 연희를 데려온다고 상의를 할 때,
그때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를 데려올까, 강아지를 데려올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혼자서 일도 해야 되고 혼자서 살고 있었고 하니까 집안에 고양이를 또 데리고 다니기도 어렵고 집안에 혼자 두기도 어렵고 고양이보다는 강아지는 자기가 잘 케어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슬슬 개종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바로. 네. 그랬군요. 그리고 다행히 또 잘 맞고 또 깨로리까지 입양을 해서 지금은 뭐 고양이는 또 같이 못 키울 정도로. 지금은 연희랑 깨로리가 고양이를 야외에 산책을 할 때 고양이를 보면 고양이를 쫓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고 어제 제가 나무를 안아봤는데 제가 고알못이 됐더라고요. 어떻게 안아야 될지도 막. 네. 이걸 어떻게 이게 너무 작고 가녀린 아이를 이렇게 안아도 되는 것인가. 우리 나무가 그래도 고양이치고는 사람한테 잘 안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어떻게 할 줄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중간에 넘겨받았는데 저는 뭐 반대로 지독한 개파였는데 지금은 개종을 해서 고양이파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약간 기독교에서 불교 믿는 것처럼 너무 제가 신앙심이 투철하게 바뀌고 있어가지고 근데 고양이는 또 고양이대로 개는 개대로 매력이 있어서 또 저희 심지어 이제 그 고양이랑 개를 같이 키워서 저는 이제 중도파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생활의 만족을 느끼고 있어서 지금은 또 깨로리하고 연희가 밖에서 보는 고양이를 쫓는다고 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저 호삼이도 밖에서 만나면 고양이를 쫓아요. 근데 나무한테는 또 안 그러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나중에 정원님도 또 묘연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개둘의 고양이 하나도 키워보니까 너무 좋은 조합이어가지고 언젠가 꼭 고양이랑 함께 사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또 회사를 다니시다가 퇴사를 네.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 여행도 퇴사도 안 해놓고 네. 1박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사실 깨로리가 저 몰라봤잖아요. 처음 보자마자. 네, 네. 우리 1박이었으면은 저 마상만 입고 절연을 하지 않았을까. 다시는 여기 못 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이틀째 될 때부터 깨로리가 사실 기억은 했겠죠. 근데 이 숫기가 없는 친구라 네. 서서히 기억을 해줬는데 개들과 보내는 시간이 어쨌든 많아졌잖아요. 출퇴근을 안 하시니까. 네. 요즘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연희와 깨로리의 하루는 언니가 합류하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걔들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정말. 구체적으로. 출근 안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아, 진짜. 같이 있어서 네 행복하고. 연희랑 깨로리 하루는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대신 이제 낮에 낮 시간대에 제가 있다는 거. 집에 제가 있고 산책도 원래는 연희 오빠가 일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산책을 시켜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제가 산책을 시켜주고 한다는 거 말고는 큰 변화는 없어요. 네. 강아지 친구들도 좋겠어요. 언니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주니까. 좋겠죠? 좀 귀찮으려나? 제가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그래요. 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되게 힘들고 지친 일이 있고 화난 일이 있어도 애들 털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은 네. 좀 내려가고 마음이 평화해져서 우리가 털멍이다. 네. 모두들 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도 하나씩 들이셔서 네. 보호소에 정말 주인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다 같이 힘든 이 세상에서 털멍을 하시면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원님도 이제 어느 정도 귀촌이 좀 적응을 하셨나요? 적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사는 거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 때보다 아침에 눈 떴을 때 그리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차로 다니니까는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된다는 거. 어디 가나 시간이 조금 더 들죠. 네. 좀 더 수고롭다는 거. 그거 빼고는 그냥 다 만족스러워서 네,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서울에 가면 우리 지하철만 가도 막 몇백 명? 막 몇천 명 이렇게 홍대에서 강남 갔다 그러면 이미 네. 저희가 한 1년에 볼 사람 그 이상으로 마주치잖아요. 네. 그래서 갔다 오면 이제 저는 오히려 서울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8, 9년 차 됐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정원님은 2년, 3년 차 되신 건가요? 저는
이제 1년 반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가면은 이런 기분을 좀 느끼실까요? 서울에 빨리 가야겠다 다시 가면 이제 차가 막히는 시간이 아닌데 이제 서울에 친구들이 운전을 하면 아유 뭐 잠을 안 밀리네 막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뒤에 앉아 있다가 차가 왜 이렇게 많냐 막 이러면서 천 사람 다 됐네. 야 긴장된다 막 이러면서 옆차 잘 보라고. 어 맞아요. 네. 지하철도 타면 저는 이제 어쨌건 안 탄 지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한번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친구랑 탔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너무 딱 붙어서 있는 그런 시골 사람이 다 됐다는 거죠. 네, 네. 적응을 잘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도시를 좋아했는데 이번에 해남 출장 때문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서 정말 두세 명 정도 마주쳤어요. 네. 2박 3일 있는 동안 산책하는데 동네 분 한 분 보고 네. 뭐 나올 때 옆집 사람이 김장 담그고 있어서 그렇게 보는 거? 뭐 직접적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근데 식당 가면은 이제 만나는 거 빼고는 그냥 마을에서는 만나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차도 사람도 너무 몰려 살고 있다. 도시에.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귀촌을 권장합니다. 저는. 네, 많이 내려오셔서 우리 같이 서로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천 좋은가요? 서천? 서천 저는 만족스러운데 이제 다른 분들이 가끔 인스타 네. 제 인스타 댓글에 서천에 볼 거 없다. 서천의 명물은 깨돌이밖에 없다. 많은 분들이 아니라 딱 한 분. 네. 거기 대전사는 추님이라고 그분이 깨로리를 서천의 명물이라고 정말 서천 태생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대전에 살 서천을 아마 잘 아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정말 볼 거 없다고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와보시면 뭐가 있죠? 네. 서천 홍보 좀 해주세요. 서천이요? 네. 먹을 게 많죠. 뭐 일단 갑오징어가 유명한 갑오징어. 그리고 동죽조개라고 동죽조개 백합 비슷하게 생긴 조개인데 그거 조개류를 이용한 해물칼국수가 또 유명하고요. 맛있겠습니다. 네. 뭐 해산물 종류는 다 유명하고 동백꽃 굴락지가 있고 바다도 있고요. 바다도 네. 있고 깨로리도 있고. 네, 깨로리 제일 중요한 건 깨로리. 간다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연락을 또 주시면 제가 역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어떻게 전화번호라도 풀까요? 네, 인스타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인스타 DM으로 이제 동죽과 갑오징어를 먹으러 왔다. 깨로리도 볼 수 있느냐라고 하시면은 마중 나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같이 식당에서 만나서 잠깐 미팅하고 각자 밥을 먹는 것으로. 밥까지는 같이 못 먹겠다. 아니, 코로나가 끝나면 같이 먹고. 네. 그래요. 네. 좋아요. 근데 뭐 시골 생활이라고 사실은 만족도는 우리 서로 높지만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인적 드문 곳에서 산책하고 이런 건 되게 좋은데 동물병원 가려면 참 힘듭니다. 맞아요. 저희는 왕복 2시간 걸려요. 어떠세요? 지금 계신 곳에서 동물병원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저희 서천에도 동물병원이 세 군데가 있어요. 네, 서천에 있는 동물병원은 이제 대가축을 전문으로 하는 소, 돼지를 전문으로 하는 수의사분들이 계신 곳이고 저희는 이제 동물병원은 군산으로 가요. 군산. 네, 그래서 저희도 왕복하면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비슷한 네. 처지네요. 저희도 성산에 있어요. 있는데 이분도 대동물. 저희는 네. 말. 대동물 쪽에 더 특화되신 분이라 개와 고양이도 하시는데 그래도 대동물까지 다루는 수의사셔가지고 네. 막 광견병 주사를 마을에서 놔줄 때 출장을 네. 오셔서 애들 쫙 맞추고 갈 정도로 그런 정말 마을 수의사 느낌이 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도 시내권으로 좀 다니고 있어요. 그 병원도 믿을만 하긴 하지만 시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지 않을까 해서 다니고 있는데 깨로린에도 군산까지 간다고 합니다. 가신 김에 또 군산 짬뽕 맛있잖아요. 네, 뭐 이성당 빵집에 가서 이성당 빵집 있고 짬뽕도 먹고요. 이마트도 가서 장도 먹고. 이마트도 거긴 없나 봐요. 서천에는 없어요. 하나로마트밖에 없어요. 하나로마트.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마트가 최고죠. 포인트도 그럼요. 쌓을 수 있고. 네. 그래요. 그래서 자주 안 아팠으면 좋겠고 우리 동물 친구들 옆에서 사실 깨로리가
자고 있어요. 그래서 깨로리를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주 안 아픈 게 최고고 또 상비약 같은 건 좀 챙겨두시고 또 시골 생활을 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연예인 질문을 많이 못하긴 했는데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 인스타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어서 드릴게요. WOBIK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연희와 깨로리는 요즘 안 싸우나요? 하셨어요. 이제 1년이 이제 넘어서 잘 적응했을 것 같은데 남자친구분은 한 번 더 싸워야 된다. 네. 깨로리가 눌러야 된다라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깨로리가 그리고 등치가 연희보다 커졌어요. 네. 연희보다 키도 크고 길이도 길어지고. 네. 근데도 약간 져주나요? 깨로리가 좀 생활할 때? 그니까 제가 볼 땐 깨로리가 평화주의 견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뭔가 갈등을 피하려는 그러니까 연희가 블로킹을 한다거나 입질을 한다거나 하면 자기가 이제 피하더라고요. 구석으로 가고 네, 그냥 비켜주고 근데 연희가 거기서 좀 그만 해야 되는데 이제 좀 과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큰 소리가 나긴 하는데 요즘엔 그래도 서로 적응을 잘해서 연희도 양보를 하고 깨로리도 어느 정도 싫은 표현을 딱 단호하게 하고 저희도 중간에서 잘 개입을 하고 네 개입을 하고 해서 최근에 그 한번 싸웠다고 올렸을 때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래도 많이 안 싸우는 편인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그게 그냥 그래도 피를 볼 정도로 싸우긴 하나요? 이번에도 조금 나긴 했는데 그렇구나. 깨로리가 딱 문 걸 보면 이제는 알겠더라고. 얘가 봐줬다. 네, 그냥 그쵸. 방어하려고 물었구나 이렇게. 네. 저희 호이랑 호삼이도 싸우는데 얘네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소리만 엄청 크고 서로 왕왕왕 하는데 서로 이렇게 얼굴이 피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절대 물리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하는데 호이가 집니다. 그리고 호삼이는 다른 개들이랑 잘 지내는 편이라 저희는 서열이 정리가 돼 있어서 다행히 안 싸우는데 그런 거 보면은 더 시간이 지나면 연희와 깨로리도 또 자기들끼리 잘 적응하지 않을까. 점점 싸우는 텀이 짧아지다가 안 싸우게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HIJUST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연희는 검은색, 캐롤이는 흰색이라 장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또 둘을 키워서 좋은 점과 힘든 점이 있는지 여쭸어요. 목욕을 시키는 일도 큰일일 것 같은데 목욕을 잘하는지 한 마리를 시키면 다른 한 마리가 눈치채고 도망을 가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흰색, 색깔의 장단점. 아니 검은 연희는 까매서 예쁘고 하얀 깨로리는 하얘서 예쁘고 장단점이랄 건 없는데 다만 이제 둘이 같이 있을 때 사진을 찍기가 좀 힘들어요. 연희한테 초점을 맞추면 깨로리가 천국에 가 있어요. 깨로리가 날아가는구나. 네, 깨로리한테 초점을 맞추면 연희 눈코입이 안 보여요.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고 뭐 크게 장단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둘을 키워서 좋은 점과 힘든 점. 둘을 키워서, 그니까 둘이 이제 처음에 적응을 못하고 싸울 때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제가 연희도 고생시키고 깨로리도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잘 관계가 정리가 되고 이제 서로 적응을 하고 한 가족이 됐다는 느낌을 요즘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왜 엄마들이 하나 낳을 때보다 둘 낳으면 행복이 배가 된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딱 지금 그런 기분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복이 배가 되었다. 네. 목욕시키는 것도 큰일이라고 하셨는데 도망간다고 했어요 어제 그죠? 네. 하나가 눈치채고 도망간다고. 제주도 오기 전에도 깨로리랑 연희가 목욕을 하고 왔는데 깨로리부터 제가 이제 안 들쳐안고 화장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뒤에서 연희가 슬금슬금 쳐다보더니 도망가더라고요. 그래도 물은 둘 다 싫어해서 정말 간식 먹으면서 힘겹게 참아요. 물 이렇게 목욕하는 동안에. 그랬구나. 네. 깨로리는 드라이는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그 말리기가 아주 수월해서 예쁘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 네. 연희는 드라이도 힘들고
연인은 드라이기도 무서워. 아, 무서워하는 아까 보셨듯이 좀 심한 쫄보라서.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또 목욕까지 시켜서 우리 제주도에 와가지고 정말 털결도 너무 좋고 관리가 잘 된 친구들이라는 게 또 한눈에 봐도 느껴질 만큼 잘 키우고 계십니다. 또 이 대전 그 서천의 깨로리가 명물이다라고 하신 추 타이거스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눈보라 휘몰아치는 겨울과 도로도 녹아내릴 것 같은 여름 중 언제 연희와 깨로리가 우리 집에 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또 보기에 모든 날 모든 순간도 있다고 합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날 모든 순간 매 순간이 둘이 함께해서 우리 집에 와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곤 하죠. 눈 떠서 딱 두 마리가 제 눈앞에 있으면 몸이 저절로 딱 일어나는 기적이. 그렇군요. 또 많은 보호자들이 내 새끼 조금의 병을 앓고 계신다고 하는데 두 분도 연희와 깨로리가 한없이 작아 보이는지 어떤 순간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하셨어요. 조그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대본을 받고서 이제 연희 오빠한테도 보여줬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적어놔라 했더니 적어놨어요. 네 줄을 적어놨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네. 볼 때마다 조그마함. 안아서 들면 조그마함. 발이 특히 조그마함. 짱 조금해서 귀여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아, 진짜 모두가 내 새끼 조그매 병을 네. 앓고 계시군요. 깨로리 봤을 때 너무 커졌다라고 했는데 작죠. 품에 들어오면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릎 깨고 막 안을 때 조그마하고 발이 특히 작다고 하고 네. 발 되게 큰데 지금 병을 앓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 질문인 것 같고요. 또 KWONMIN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연희는 깨로리와의 삶에 어떻게 적응을 했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내내 얘기했으니까 사람의 노력만큼 연희도 노력을 많이 했었던 시간일 것 같은데 연희는 깨로리가 오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이거는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넣었는데 뭐 연희가 안 했던 행동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뭐 블로킹을 한다든지 애를 공격한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뭐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전에 없었던 자극이 생기니까 생기는 변화인데 일단은 밥을 되게 잘 먹어요. 아. 언니가 밥투정이 되게 심했거든요. 아이고. 한 가지 사료를 오랫동안 못 먹어서 두 가지 섞어주고 매번 살 때마다 바꿔 다른 걸로 사서 바꿔주고 그렇게 했었는데 깨로리가 오고 난 이후로는 밥을 아주 잘 먹어요.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네. 그리고 차에서도 간식을 연희는 입에 넣어줘도 뱉어냈거든요. 간식을 줘도. 맞아요. 요즘엔 차에서도 간식을 먹고. 그때 산책할 때도 안 먹었었어요. 제가 이렇게 네. 준비해 갔을 때. 네. 좀 다른 사람이 주는 건 잘 안 먹나 보다. 그런 개들이 있으니까. 지금 깨로리가 꿈을 꾸는지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앞다리, 뒷다리 막 파닥파닥 달리고 있어요. 그래요. 연희가 어쨌든 외동이었을 때 행동들이었는데 이제 동생이 오고 나서 밥도 잘 먹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면 간식도 잘 먹고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서 좋네요. 자, 다음 질문 빵숙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깨로리와 연희와 함께하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 어떤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꼽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행복했던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마련해준 그 운동장에서 둘이서 막 진짜 열심히 놀 때. 그러니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둘이서 막 돌아다니며 뛰면서 막 놀거든요. 딱 필이 꽂히면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또 깨로리는 그 운동장 땅 밑을 파서 네. 나가기도 한다고. 네, 운동장 탈출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연희는 따라가지 않는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번에 산책하면서 보니까 엄청 연희랑 깨로리가 잘 놀더라고요. 네. 나중에 우리 호삼이도 기억을 해내가지고 엄청 꼬리를 많이 쳐줬잖아요. 네. 그래서 뿌듯했는데 그래도 연희를 편애하는 것 같아서 깨로리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INBINKB님께서 연희에게 질문을 남겨줬어요.
연희는 어떻게 같이 살게 됐나요? 연희랑 깨로리가 기특하고 특히 예쁠 땐 언제인가요? 하셨습니다. 연희는 어떻게 살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앞에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셨고 연희랑 깨로리가 기특하고 특히 예쁠 때가 언제인가요? 요거 질문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밥을 잘 먹고 물도 잘 먹고 소변 대변도 잘 보고 할 때가 제일 기특하고 예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언니 오빠한테 예쁜 짓 할 때가 아니라 네. 잘 먹고 잘 싸고 네. 잘 놀고 네. 그럴 때가 때. 건강할 네. 때 그래요. 브레드덕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깨로리 개구리 옷이 많이 작아졌죠? 아직 가지고 계시나요?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깨로리에게 처음으로 이제 옷을 선물해줬어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받았을 때는 커가지고 한참 있다가 입혔는데도 컸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래도 요거를 갈 때쯤에는 좀 잘 맞아가지고 입혀서 보냈었는데 그 옷 덕분에 마른 깨로리에 네. 신체 그 얘가 그 하체가 되게 말랐잖아요. 지금도 네. 보면은 많이 얘가 속 들어가서 네. 네. 그리고 뒤에 그 고관절 뼈가 네.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마치 인보하는 입장에서 잘 못 먹여서 아, 니네 호의는 뚱뚱한데 깨로리는 왜 저렇게 말랐냐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올 때 좀 걱정했어요. 같이 먹이는데 연희는 뚱뚱한데 네, 갈비뼈가 보이고 네, 고관절 뼈가 보이고 이래서 분명히 잘 먹였는데 그렇죠. 얘가 네. 특히 그렇게 살이 안 붙고 네. 저 뒤가 항상 저런 상태더라고요. 깨로리는 먹으면 목살로 가는 것 같아요. 위 상체 비만. 상체 비만이고, 그러니까 상체를 되게 많이 써요. 뛸 때도 네, 하체가 맞아요. 조금 약하니까 근육이 좀 상체가 많이 발달돼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안 아프다고 해도 자기간에는 아프니까 조금 네. 덜 쓰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상체가 많이 발달했고 하체 쪽이 조금 말랐다시피 하는데 아직까지 그 옷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개구리 옷은 있어요. 제가 옷 선물 그 작년 9월 30일 데려갈 때 옷을 또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소매가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마동석이로 입은 것처럼 근육이 부각돼 보이는 막 그런 그랬는데 개구리 옷은 소매가 없어서 지금 입혀도 맞아요. 단지 이게 푸우처럼 하이 실종이 되는 거 빼고는 상체만 네, 되는구나 이제 커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게 되게 기념비적인 옷이라서 또 나중에 한 번씩 1년마다 입혀서 사진 찍어서 네. 기록을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우나 XD님도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이제 깨로리가 입양 가기 직전에 제주도에 예지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깨로리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서 너무 그때 문구도 너무 좋았고 깨로리 그림이 없이 사실 저랑 점장님이랑 호이호삼이 그림은 그 예지 작가님이 그려주신 게 있는 상태에서 깨로리만 따로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보자마자 제가 울었어요. 저를 보고 또 그 도은아님도 우셨는데 네. 제주분이 아니신데 어떻게 육지에서 제주에 깨로리 입양하게 됐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 이것도 우리가 또 얘기를 다 나눴던 거고 또 마음먹기 힘들었을 텐데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입양글에 마음이 동했다고 해도 제주도 입양이 비행기나 배를 타고 육지 입양보단 확실히 쉽지 않았을 텐데 제주도임에도 마음을 먹은 계기가 있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연희 오빠의 반대는 없었나요? 하셨어요. 이게 앞에서 다 얘기는 하긴 했지만 네. 연희 오빠가 뭐 제주도까지 가냐라고 하실 수는 있잖아요. 네, 네. 정우님은 그냥 봤던 애니까 깨로리로 하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상의가 됐어요? 저희가 둘째를 연희처럼 진도 믹스로 데려오자라고 해서 그 충남권의 보호소를 계속 찾아봤어요. 그래서 얘 괜찮다. 얘도 데려오자.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늘 그 중형견, 대형견 애들은 이미 입양되고 없어요. 늘 전화를 문의를 하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입양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양이 진짜 된 건가. 그러니까. 네, 의심스럽긴 한데 뭐 아이가 그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전화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하셨군요. 네, 그 아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신기하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깨로리랑 연희답게
됐죠. 얘는 없다고 안 할 테니까. 저 눈앞에 네. 저렇게 살아있는데 달라고 하면 주겠지 네. 해서. 그래서 오빠는 반대를 네. 안 했나요? 연희 오빠는? 이것도 연희 오빠가 적어놨더라고요. 이 여기에 바로 밑에다가 제가 말하는 거니까 내 말 잘 듣는 애라 괜찮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을 본인이 잘 들으니까 상관이 없다고. 정은 씨 말을 잘 네, 들어서 네. 아주 바람직한 남자친구네요. 정은 씨 말을 지금도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존중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같이 두 마리를 키우면서 제가 멘탈이 무너질 때 한카피님한테도 많이 의지를 했지만 연희 오빠가 있어서 지금까지 적응을 잘 시키고 함께 적응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마이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사실은 우리 주영 씨죠, 성함이? 네. 주영 씨가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새로 산 마이크도 두 개밖에 없어서 일단 빨리 마이크를 구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이 쪼꼬매 병 걸리신 주영 씨도 무척 재밌었겠다. 네. 글 남겨놓은 거 보니까 네. 본인도 어제 인터뷰는 잘한다 라고 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출연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생각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질문지를 제가 이거 좀 같이 보자고 했는데 다 이제 저랑 관련된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상처를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치 본인이 절반 이상은 했을 텐데. 그래서 뭐 나 안 해도 되겠던데 뭐 막 이러면서 하다가 그래도 답변 몇 가지 적어주고 자기는 이제 다락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테니 녹음 잘 하고 오라고. 쿵쾅 걸지 않는 거 보니까 다락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애초에 주영 씨를 같이 출연을 시킬 거면 질문지 자체가 그죠. 그분한테도 이렇게 이야기가 갈 수 있게 하는데 저는 이제 정은 씨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쵸, 짠 거기 때문에 또, 네. 그래서 주영 씨는 또 만나보면은 또 아예 숙기는 없진 않지만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네. 너무 우리 먹는 자리에서 만나서 그런가? 입을 하나밖에 못 써서 주로 듣기를 많이 해요. 저랑 있을 때도 그냥 듣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네. 뭐 여쭈면은 대답은 잘 하시는데 막 주도해서 먼저 얘기하시는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출연 의사를 여쭙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 네. 정은 씨에게만 했는데 상처받지 마시고 주영 씨가 엄청 애를 써서 잘 키우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제가 여기 왔을 때 애들한테 이렇게 몸줄 묶어주거나 손길이나 또 애들한테 막 스킨십 하는 걸 보면은 너무 예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게 강아지 예뻐하는 남자도 또 드물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스타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니나기 공통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반려동물 대화 카드에서 이제 질문 하나 뽑아서 여쭙고 싶은데 이것도 구입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주영 씨가 되게 힘든 날 빨리 들어가서 밥 먹어야지 하고 왔던 날 또 네, 제가 카드를 깔아놓고 그러니까 빨리 와서 이거 하자. 해보자, 그래서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하셨었다고. 네. 좋지 강아지랑 있으면 좋지. 그래서 이런 카드가 아닌데 이거 하면 다 운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 그 카드 중에 여행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래서 꼭 함께 해보고 싶어.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싶은 어떤 로망이 있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제주도 여행은 하셨지만 또 다른 분들에겐 제주도 여행이 로망일 수도 있고 뭐 동방 캠핑을 가거나 뭐 바다 수영한다거나 또 해외에 나가 살아보기 같은 게 예가 있는데 어떤 로망이 있을까요? 저는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장을 다닐 때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외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 외국은 또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그런 거 음식점에도 같이 들어오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우리 연이랑 깨루리랑 같이 오면 좋겠다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연이 오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해외여행 가서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강아지까지 데리고 가냐 이러면서 본인은 하루빨리 그 200평짜리 강아지 운동장을 만들어서 점심 산책이라도 좀 안 가고 싶다고 네, 답변을 남겨주셨네요. 하루에 산책을 3번 가세요? 기본 4번을 가고 좀 애가 시원하게 배변을 못한 것 같다 하면 뭐 한두 번씩 더 갈 때도 있고 그중에 이제 시간을 꽤 공들여서 가는 산책은 어느 정도? 한 2회 정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는 산책을 제일 길게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가는 산책도 아침 산책만큼 길지 않고요. 거진 한 1시간 정도 하시는 것 같던데. 한 30분에서 1시간? 1시간까지는 갈 데가 없어서. 네. 한 30분 정도? 30-40분 하고 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 계속 아침 산책 같이 다녔잖아요. 네. 그 정도 되나요? 여기가 좀 더 긴 것 같아요. 오조리 그 루트가 저희가 엊그제 아침에 처음 그 산책을 하고 한 시간을 하고 들어왔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침에 힘들다. 그렇죠. 네, 여기 루트가 빡세네 하면서. 제가 맨날 있었는데. 그렇게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아침 저녁. 네. 근데 사실은 조금 더 짧은 루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7시 45분에 나가면 8시 20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한 40분짜리 코스인데 지금 AI로 좀 막혀 있어서 그게 좀 긴 코스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좀 놀라고. 네, 맞아요. 조금 더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내일 우리 스벅에서 또 그 피규어 나와서 산책 같이 스벅 쪽으로 가자. 제가 말아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코스도 되게 길어요. 근데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신고 온 운동화가 타이트하게 맞아가지고 발이 아파가서 오늘 저기 읍내 나가서 운동화를 새로 사신어요. 진짜요? 그냥 운동화가 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 맞아요. 하루 남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세요? 읍내라면 어디죠? 그래서 신발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을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사서 좀 끈을 딱 조여 메고 내일 스타벅스까지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로망은 정은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라는 거였고, 오빠분께서는 200평짜리 운동장을 만들어서 점심 산책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200평짜리 운동장 만드는 게 정말 더 큰 로망인 것 같네요. 그죠? 꿈을 크게 쓰는 편이라. 집이 아니라 운동장으로만 200평. 하네요. 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꿈이 크신 분이세요. 저희가 그 견주분들이 다니는 산책로 소개를 받고 있는데, 깨로리와 연희의 산책 스팟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촌 사시는 분들도 한 명이라 듣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뭐지, 저희는 앞산, 뒷산, 거기 가는데 뭘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했는데, 가끔 가서 이제 줄 풀어놓고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데가, 서천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산면에 봉선 저수지라고 있어요. 저수지. 거기가 둘레길처럼 길이 엄청 크게 산책로가 형성이 돼 있어요. 거기가 이제 사람도 없고, 뭐 다른 동물도 많이 안 돌아다녀서, 거기 산책 가끔 가고, 풀어놓고 마음껏 뛰게 해주고 싶을 때는, 그리로 데리고 가요. 아니면 저기 바닷가. 어디 바다? 그 장항읍이라고. 거기에 이제 제지 공장이 한 군데 있는데, 그 앞에가 이제 공원이 조그맣게 바닷가 공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는 이제 앉아 있고, 그 바닷가 뒤편으로는 잔디밭이 이렇게 있어서, 언덕 잔디밭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 뒹굴뒹굴하고. 서촌이면 그럼 대전 분들도 서촌까지 와서 놀 수 있는 건가요? 어디 지역 분들이 서촌까지 오려면 어느 지역 분들이 오세요? 군산에서 놀 수도 있을 거고. 저희가 충남의 제일 밑 아래쪽 끝자락에 있어서 전북 분들이 훨씬 가까우시죠. 그러면 익산 들으시는 군산, 익산, 부여 분들은 지금 말씀한 산책로를 잘 기억했다가 한번 강아지랑 여행 와서 동백 군락지도 한번 들려보시고, 또 갑오징어랑 아까 무슨 죽? 동죽 쪽에 또 이런 것도 드시러 오시면서 산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이 많아야 된다. 강아지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체력. 견주의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려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저는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연희 오빠는 취미 자체를 반려동물 관찰하는 거를 삼아야 된다. 취미를 반려동물 관찰. 관찰력을 꼽더라고요. 관찰력 좋죠. 중요합니다. 그래야 애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좋은 것들을 꼽아주셨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맨 처음에 녹음할 때 프린트를 뽑아주시면은 이렇게 적으면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원래 좀 글을 쓰시는 분으로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이유가 하나도
빼지 않고 말을 하고 싶다라는 이유였고, 그래서 여태까지 놓친 게 있다면, 혹시 네. 또 후루룩 후루룩 얘기하다가 놓친 게 있다면 자랑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음껏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와 깨로리의 네. 자랑. 제가 이 핸드폰 메모장을 쓰는 게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펜이 더 편해서 지금도 적는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깨로리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뭐 반짝반짝 빛나는 미모. 아, 미모. 네. 그리고 도도하잖아요. 도도하죠. 취침하고 도도한 그쵸? 그런 매력이 있는데 또 그런 아이들이 와서 만져달라고 가끔 이렇게 하거나 제가 만져주는데 좀 기분 좋은 표정을 지으면 행복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고 연희는 깨로리가 온 이후에 잘 먹는 거 외에 애교가 엄청 많아졌어요. 원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독립적인 아이였거든요. 오라 그래도 안 오고. 아 진짜? 네. 저희한테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자고 이랬었는데 깨로리가 오고 나서는 저희 옆에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서 만져달라고. 그랬구나. 애교가 많은 아이가 귀여운 아이가 됐습니다. 네. 연희의 눈이 너무 예뻐요. 네. 그 갈색에다가 주변이 이제 검은 털이니까 흰자위가 네. 더 잘 보여요. 다른 개들보다. 그래가지고 전 보면 사람 눈 같기도 하고 저희 호의 눈이랑도 되게 닮아가지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깨로리 눈도 아까 연두빛이 섞여 있다고. 그 밝은 갈색에 그 안에 홍채 색깔을 보면 녹색이 살짝 이렇게 섞여 있어요. 취미를 관찰력, 강아지 보는 관찰력을 가지신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에요. 고양이 눈도 아니고 개 눈에서 그 연두색 빛깔을 정말 발견할 정도로 자주 애들을 들여다본다라는 말 같아요. 이제 마지막이죠. 잘하실 수 있겠죠? 이제 음성 편지 보내는 시간이 왔습니다. 준비한 것들 연희하고 깨로리 이름 부르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연희야, 그동안 깨로리를 동생으로 잘 받아주어서 마음을 열어줘서 고맙고 고생도 많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처음과 똑같이 널 항상 예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뻐할 거니까 많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깨로리도 좀 드센 언니 밑에서 많이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지 않으려고 눈치도 많이 보고 애써준 게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안한데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할 테니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고 예쁘게 잘 커졌으면 좋겠고 둘 다 아프면 아플 때는 낑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늘 건강하고 함께 오래오래 살자. 사랑해. 좋습니다. 자, 주영 씨한테도 한마디 해볼까요? 섭섭해서 지금 2층에 올라가서 게임하고 있는 주영 씨에게도. 네. 저희가 처음에 딱 이제 살림을 합치고 네, 결혼 아직 결혼식을 안 했거든요. 네, 그 같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안 맞잖아요. 갑자기 같이 살기 시작하면 그쵸. 사소한 부분이 부딪히고 그럴 때 좀 한 두 번 다퉜나? 근데 그 이후로는 서로 이제 이해하려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렇구나. 인정. 네, 다름을 인정하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각자 강아지한테 가서 털멍을 때리자. 위로받고. 네. 네. 앞으로도 그렇게 강아지들이랑 같이 넷이서 오손도손 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저는 끝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서울을 떠나서 농촌에서 새로운 꿈을 꾸며 사는 연희와 깨로리 언니를 만나보았습니다. 저희에게는 또 은인 같은 분들이고 저희는 또 정은 씨에게 개 양육을 함께하는 든든한 친구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생도 사연도 다른 검은 개와 흰 개는 주영 씨와 정은 씨라는 울타리 밑에서 자매라는 이름으로도 견생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이 어떤 삶을 사시든 도시든 시골이든 2인 2견 가족의 삶을 오래오래 지켜보고 응원할 생각입니다. 그럼 깨로리네는 보내드리고요.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니나기가 작년 5월에 시작했고 아직 방송을 한 지 1년이 안 됐는데요. 어디서 노출이 된 건지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팔로우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팟빵의 구독자가 지금 600명이 넘었습니다. 근래에 한 4,50명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62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어디서 언급한 건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다은 피디님의 티거와 동의편이었죠. 이 편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감사하고 또 긴 방송이었는데 많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남겨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재 누나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프로와 프로가 대화를 하니 2시간 순삭이었어요. 에피소드를 듣고 양멍이들? 황희까지 있어가지고 양멍인가 봐요. 양멍이들 보러 피디님 인스타에 가봤는데 정말 사진이 별로 없네요. 그리고 최근 황희 근황이 있어서 잘 보고 왔고요. 눈물 코너라고 하셨는데 그 코너 이름은 음성 편지 코너입니다. 눈물 코너에서 피디님이 안 우실 줄 알았는데 우셔서 같이 눈물 흘리다가 앞편 꼬미 고무편에서 내 새끼가 아닌데 울지 않는다라는 말이 떠올라서 혼자 빵 터졌습니다. 이 코너에서 눈물이 날 땐 꼬미 고모님을 떠올리겠습니다 하셨어요. 다음 피디님이 말을 참 잘하시죠. 막힘없이 하셔가지고 저도 음성편지 시간이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 많은 분들이 안 우실 것 같은데 울었다고 그래서 놀랐다는 답변을 많이 주셨어요. 원래 그 생캐처럼 보이는 분들이 속이 여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미스티 HH님께서도 남겨주셨습니다. 한 시간 넘게 깔깔 웃으며 듣다가 막판에 눈물을 뺐네요. 저도 뭘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를 잃은 첫째를 들여 좌충우돌 사건 사고가 많았던지라 예전 기억이 소환되네요. 10살인 지금 생각해보면 어쩐지 전우 같기도 하고요. 황이 돌봐주시는 마음에 괜히 제가 더 감사해요. 그 마음씀이 따뜻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셨습니다. 저희 방송이 그 웃음, 눈물, 감동, 또 교훈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교양으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지만 예능 코너에 남아서 열심히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또 인스타에도 댓글을 주신 분들이 계신데 DBGKSSK님께서 쿨한 말투로 전하시는 눈물나는 음성편지 자격지심 이야기에 무척 공감했고요. 황희 이야기에 마음이 따뜻하고 먹먹하기도 했습니다. 말씀 정말 너무 잘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어요. 좋은 방송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태희님도 남겨주셨습니다. 한카피님 덕에 혼밥 생활자도 재밌게 들었는데 얼른 가서 듣고 올게요. 니나기 하트하트하트 하셨어요. 그래요. 저희 그 니나기도 좋지만 김다은 PD님이 진행하는 혼밥 생활자도 정말 재밌고 유익하고 또 책 코너 소개지만 배울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도 정말 즐겨 듣고 있으니까 혼밥 생활자도 또 팟캐스트 듣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소개는 못했지만 저는 메일 들어가서 댓글을 주셨는지 또 확인하고 있어요. 또 팟빵이나 인스타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작하는데 큰 힘을 받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오늘 깨로리 킥을 들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19회는 토사니의 오지라퍼, 고양이 6마리, 강아지 4마리와 사는 지수인님을 모셔서 반려동물만큼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